제가 미국에서 옛날에 뉴스타트를 쭉 하고 있을 때, 그 미국까지 오신 분, 그 유치원 원장님들 두 분이 유방암이 같이 나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놀랬잖아요. 와, 그리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 관찰한단 말이에요. 하면, 아, 저분은 낫겠다. 라는, 벌써, 벌써 인상이 팍 와요. 왜냐면, 적극적이야. 아시겠죠? 네. 적극적이고, 긍정을 선택하시라 그러면은 아주 잘 선택하고, 예. 그러면 탁, 아, 이분은 빨리 낫겠다. 생기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강의 어떤 조목을 말씀드리면, 맞아! 이제 이런 반응이 확실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한국을 오셔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냐? 야, 우리가 이렇게 낳았는데 유치원의 아이들을 이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뉴스타트를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냐? 예. 네. 그래서 저한테 미국에 연락이 왔어요, 박사님. 그런데 그분들이 또 원장님들 중에 이 왕초 원장님들이야. 네, 뭐 협회가 있고 뭐 그런데 회장님이고 총무고 그래. 네, 그 경상도 지방이었어. 경상도 여성들은 또 더 화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떤 그 우리가 그 우리 구역 지역 원장님들을 이제 자기들이 간증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왔다 하고 이제 그 원장님들을 교육시켜서 유치원생들을 뉴스타트를 교육시키려는 그런 계획이다. 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따봉 그랬죠. 네.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그래서 그 다른 원장님들도, 그분들이 두 분이 다 나버렸으니까, 얼마나 확신이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계획을 해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장소를, 그 여수에 있는 어떤 곳, 좋은 장소를 빌려가지고, 이제 그 건강식도 이제 우리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한 100명 가량이 오셨던 것 같아. 네. 그때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항상 여성 갱년기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이제 이 갱년기가 점점 늦어져요. 여성 갱년기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40이 갱년기야. 여자가 40이 되면 생리가 중단돼 버려. 그러면서 아주 그 나쁜 갱년기 증세, 뭐 우울증에다가 건망증에다가 뭐 불면증에다가 온갖 그 나쁜 현상들이 여성들에게 일어난단 말이야. 그 우리 어머니도 그 갱년기로 얼마나 고생하시는 걸 제가 분명히 봤거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온 세계 여성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영국에 갔어. 영국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게 옥스퍼드 대학에
교수하신 분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이야, 이거 뭐가 있다 해가지고 저를 초청했어요. 그 자기 교회에다가 초청하고. 그래서 제가 그 여자분은, 그 부인은, 그 교수님 부인은 또 의사예요. 영국 의사. 그 두 부부가 이제 합심을, 이야, 이거는 정말 필요한 교육이다 해서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하면서, 왜 제가 그런 질문을 했냐면, 영국 가서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여자들이 막 날뛰어요. 아시겠죠? 여자들이 너무 활발한 거예요. 이 사회 참여라든가 뭐 모든데 뭐 남자하고 뭐 꼭 같이 활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전자는 뭐예요? 뜻에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여성들하고 영국 여성들하고 그 당시에 너무 달라.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에서는 갱년기가 40에 온다. 40 또는 40세 전후에 온다. 근데 요즘은 뭐예요? 50 아니에요. 왜 이렇게, 그게 무엇을 뜻할까요? 그 뭐냐, 갱년기 장애라는 것은 왜 생리가 끊어지게? 여성 호르몬의 생산이 중단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계속 활발하게 생산하고 있으면 갱년기 안 와요. 그래서 갱년기 장애가 왔다 그러면 의사 선생,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뭘 처방해? 여성 호르몬 준다고. 그 여성 호르몬 뭐 주사 맞거나 뭐 먹으면 갱년기 장애 없었죠. 그러면 갱년기 장애가 온다는 얘기는 그 여성이 나이가 40이 되니까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는다. 생산이 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래요? 여성 호르몬을 생산해주는 유전자가, 그 난소 세포 안에 그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꺼져버려서 그런 거야. 간단해.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중단이 되니까, 갱년기 장애가 올 수밖에. 여성 호르몬이란 것은 여성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갱년기 장애가 올 뿐만 아니라 치매도 빨리 오고 골다공증도 빨리 오고, 이 여성 건강 전반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여성 호르몬이에요. 남성들도, 남성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그냥 이렇게 보면 막 늙어 보여. 보이고, 남성적 성적 기능도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영국 가서 그분들한테, 여기서는 여성 갱년기 장애가 몇 살 때 시작하냐 그랬더니 거의 50대야. 제가 너무 놀래버렸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지? 예. 그래 가지고, 야, 이제 그때는 제가 아직도 유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요즘 제가 알고 있는 만큼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확실히 개념이 덜 잡혀 있고 그런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 여수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벌써
분위기 자체가 달라. 원장님들만 모이니까. 그 당시 한국말로 좀 별난 사람들이야. 좀 별나잖아요. 그렇죠. 다. 아, 굉장히 밝은 분위기야. 아, 이것이 유전자의 영향을 미치는 모양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원장님들 쯤 되면 이제 거의 50이 거의 다, 40대 후반 50 딱 이제 돼갈 텐데.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어머니 시대는, 그 나이가 되면 100% 뭐예요? 100% 갱년기 생리가 끊어진대야.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갱년기 장애가 오신 분들 손 들어라. 그러면 저는 몇 프로를 기대하고 물어봤어요. 95%가 손 들 거다고 기대하고 물어봤는데 세상에 60%밖에 손을 안 들어. 제가 너무 놀랐어. 그럼 40%는 아직도 뭐예요? 갱년기 장애가 오지 않았다. 그 말은 아직도 난소세포 안에 있는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아직도 잘 뭐예요? 작동하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아직도 생기를 잘.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왜 60%는 놀랍게도 지금 50이 됐는데도 아직도 갱년기 장애가 안 왔어. 여성 호르몬이 잘 생산되고 있어. 그렇다면 그분들은 여성 유전자의 생기가 어떻게 잘 공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40%는 같은 유치원 원장 같은 종류의 일을 하면서 같은 분위기 안에서 왜 여전히 다른 여성들처럼 갱년기 장애가 그냥 40대에서 왔을까? 이거를 이게 질문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한테 질문해 봐야 답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그 답을 이제 찾으려고 이제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 과학자들이 이것도 다 조사해 놨더라고요. 여성 갱년기 증세라는 단어가 그런 개념이 없는, 아예 여성 갱년기라는 것이 없는 그런, 그런 국가라고 그럴까, 부족이라고 그럴까, 그런 곳이 있대요. 남미에, 볼리비아 어디인가 하고, 이제 태국의 그 챙마이 그 근처에, 사는 그런 특별한 부족, 부족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갱년기라는 말을 해도 모른대. 왜? 없으니까. 그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갱년기 장애라는 말은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 거기서는 한 명도 갱년기 장애로 고생하는 여성이 없으니까. 어떤 곳일까? 주로 이제 산 속에 사는 그런 옛날 원주민들. 그 사회는 모계 사회야.
여자들이 좌지우지하는 거야. 갱년기 장애 증상은 나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산다. 손 들어오세요. 분명히 손 들 거예요. 맞아요. 예? 생리까지도 안 끊어졌어. 지금은 끊어졌지만. 그 사회에서는 생리가 끊어져도, 갱년기 장애는 없다. 그렇죠. 손 드셨죠. 그렇죠. 예, 우리 한 여사님은 막 물론이야. 생리가 끊어져도 갱년기 장애 증상이 있을 수가 없어. 여전히, 이런 분들은 생리는 끊어져도 여성 호르몬 생산은 어떻게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아직도 여성 호르몬을 생산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손 한번 더 들어보세요. 이게 아주 영광스럽고 좋은 현상이에요. 예? 네? 그렇죠? 예. 네? 예? 아무것도 없죠? 네. 자, 이런 분들은, 여러분 이제 손 드신 분들 이렇게 보면, 예. 네. 저는 이런 여성들을 경상도 사투리로 왈바리들이라고. 예. 활동이 왕성하고, 예. 아주 뭐예요? 진취적이야. 적이고, 내가 여성으로서 할 일을 어떻게 분명히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났어. 그 사회에서는, 어떤 그, 이제 여자가 생리를 하면, 이제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생리를 할 때는 남자가 관계를 하면, 안 된다. 생리 중에는 여성은 부정하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별히 그 모계 사회에서는 여성이 생리를 하면 부정하니까, 이제 뭐 감염이 잘 되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생리를 하는 여성은 따로 생리가 끝날 때까지 가둔대요. 격리를 시킨대, 부정하니까, 격리를. 그러니까 그 격리 기간 3, 4일 동안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그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모여서 뭐 빨래터에서 빨래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매 한 달마다 한 번씩 갇혀야 되니까, 격리가 돼야 되니까. 뭐가 아주 굿 뉴스예요. 생리가 끝나. 배경이야말로 이거는 해방이야, 이제. 이제는 격리 안 돼도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생리가 끝난 뭐 친구가 있고 그러면 막, 예, 나 생리 끝났어. 와, 축하한다. 이 생리 끝나는 게 이게 아주 뭐예요? 좋은 일이야. 그러면 여러분, 갱년기 장애, 생리가 끝나자 말자 갱년기 장애 증세가 와서 우울증 걸리고 잠도 잘 못 자고, 이제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모든 생체 기능이 떨어져요. 생리가 끝났다는 것에 대하여, 즉 배경에 대하여, 이런 배경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부정적입니다. 폐자는 무슨 폐자요? 폐문, 폐점, 문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경이 왔다 그러면 나는 여자로서 문 닫았다는 얘기야. 그 좋은 말이요, 나쁜 말이요? 나는 여자로서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폐경이 오면, 친구들한테도 어떻게, 울면 다 이제 끝났어.
그러면 친구도 나도 이때까지 나한테 말 안 하고 있었지만 나도 끝났어. 그래서 둘이 같이 울고 하던 때야. 그런 모계 사회 그런 곳에서는 배경은 뭐예요? Good news. 예. 우리 한국에서는 뭐예요? 이제 여자로서 쓸데없는 존재가 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손 드신 분들은 뭐 그래 나 생리 끝났어. 그래도 나는 아직도 뭐예요? 쓸모 있어 없어? 여전히 나는 활동 중이고 오히려 이거 끝나니까 뭐예요? 시원해! 여러분, 그러니까 뜻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그러면 그 100명 중에 40명 손 안 드신 원장님들은 어떤 원장님들일까? 유치원이 너무너무 힘들어. 에, 너무너무 힘들어. 요즘 같이 젊은 엄마들 등쌀, 예. 그렇죠. 에,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리고 그 일하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 먹고 살라고 뭐예요? 코 흘리게들 데리고. 요새는 코 흘리게 하나도 없어. 예.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생기를 못 받아. 그런데 자기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 나는 그래도 뭐요? 이 귀염둥이들하고 응? 노래 부르고 산토끼 부르고 송아지 부르고 요새도 그 노래 해요? 송아지? 네. 그게 나는 이 일이 행복하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네. 생리는 끝나도 계속 생기를 받아. 생기를 받으니까 여성 호르몬 유전자는 계속 꺼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나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사실 교육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죠. 그래서 자기 일의 그 중요성을 깊이 느끼고 있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런 건 상관없이 나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잖아. 그래서 저는 요즘은 뭐 강연 초청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점점 이제 이렇게 점점 아주 줄어들고 있는데 옛날에 강연 초청을 많이 받았어. 근데 이 교사들의 모임에 많은 초청을 받았어 제가. 그래서 저는 그 교사님들하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그 교사님들 그 학생들한테 강의를 많이 했어요. 또는 또 그리고 이제 교사들 그룹 자체하고 그 제 강의 제목이 교사들한테 강의를 할 때 강의 제목이 뭐냐면 교사가 의사다예요.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교사님들이 좋은 뜻을 심어줘라. 그 아이들 마음이라는 그 마음이라는 그릇에 좋은 뜻을 담아주면 이렇게 유전자가 영향을 받게 돼 있다.
아주 좋아하세요. 의사는 약 주지만 여러분들은 뜻을 주지 않습니까? 실제로 뜻이 유전자를 회복시킵니다. 아,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같은 유치원 운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느냐, 그것도 결국은 하나의 뭐예요? 선택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 일, 모든 그 우리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나는 우리 엄마를 잘못 만나가지고, 꾀병만 부리는 엄마를 만났다. 이것도 알고 보면, 뭐라고? 선택이야. 그렇게 생각하기로 선택한 거야. 당사자는, 우리 엄마는 꾀병쟁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지만, 실상은 압도적으로 대부분은 뭐예요? 나의 선택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렇게 마음속에 심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유전자는 놀랍게, 자, 코끼리들의 경우에는 그건 엄마 코끼리가 뭐예요? 코끼리들은 코끼리, 낙타 이런 애들은요, 그 말, 소, 얘들은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감성도 아주 풍부해. 예를 들어서 코끼리 새끼가 병들어 죽었다. 그러면 그 어미 코끼리가 그 새끼를 떠나지를 못한대. 코를 갖다 대고 새끼 몸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운대요. 눈물을, 낙타들도 울고. 그 몽고에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이 엄마 낙타가 아주 난산을 했어. 죽을 뻔했어. 새끼 낙타가. 그러니까 그 새끼가 이 엄마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모성 그 고통이, 난산의 고통이 모성애를 초월할 만큼 심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모성애를 압도하고 그 새끼가 미워. 그러니까 그 새끼만 가까이 오면 뭐예요? 무서워. 그래서 그 새끼가 저절 빨라고 하면 크게 이래서 밀어버려. 그 큰일 났어. 그 유목민들이. 이 낙타가 너무너무 중요한 재산인데. 그 새끼 저절로 안 먹이는 거야. 그런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방법이. 그래서 이제 새끼가 자꾸 저절 빨라 그러면 엄마가 저 멀리 도망가서 있고. 그럼 새끼는 나중에 포기해 가지고 배가 고파도 엄마한테 안 가. 그리고 서서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주인들이 엄마 젖을 짜 가지고 새끼한테 이렇게 먹이고 이래 가지고 간신히 키우는데 그거를 고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유목민들은 옛날부터 그걸 알았던 거야. 마음을 어떻게 풀어주는 방법. 그 새끼가 그렇게 미운데 그 증오심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게? 아마 그 동영상이 제가 어디 아직도 있을 거예요. 악사들이 악사. 이거 그 이런 플루트 같은 거 이거를 가져와서 그 엄마 코끼리. 예, 앞에서 음악을 연주를 해. 그래서 그거를 매일매일 한 몇 시간씩
그 엄마한테 음악을 들려줘. 네. 그래서 날짜가 갈수록 그 새끼가 와도 음악이 좋아서 안 가. 네. 그러면서 이제 새끼를 마음이 많이 풀렸다 그러면 새끼를 이렇게 데려다가 데리고 가면 도망을 안 가, 엄마가. 그 새끼를 좀 다른 분위기에서 쳐다보고 나중에는 엄마가 눈물을 흘려요. 음악에 감동이 됐어. 진선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를 받은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엄마도 젖도 많이 안 나왔어. 젖도 풍부히 나와지면서 모성애도 유전자에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성애 유전자가 꺼져 버리면, 예, 네. 모성애를 발휘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결국은 그 새끼에게 젖을 먹여. 그리고 그 낙타, 엄마 낙타 눈에서 이런 굵은 눈물이 톡톡 떨어져. 그 이 감동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감동. 사랑. 아, 그 어린 7살짜리 이상구가, 그렇죠?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다.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할 땐 유전자가 다 꺼져버렸어. 네. 심한 우울증에. 네. 우리 어머니는 몰랐지? 제가 우울증에 걸렸던 것도. 네. 그러다가 뭐예요? 그 어머니가 흘린 눈물 한 방울이 뜨끈하게 뺨에 떨어졌다.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하는 거. 그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생명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뉴 스타트는 이 생기로 치유되자는 거야. 약이라는 것은 일시적이야. 증세만 살짝 건드려 놓고 또 약이다 소모되면 또 재발이죠. 그거는 치유가 아닌 그런 거는 뭐라 그래요? 그런 거는 치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치료예요. 우리는 치료가 치유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어, 지금. 치료와 치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 진선미를 추구하고 선택을 해야 돼. 사랑을 선택해야 돼. 어떻게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내가 하기 싫더라도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할 수밖에, 뭐요?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졌어. 그거를 깨닫는 것이 뉴스타트예요. 아시죠? 와, 그렇구나. 우리는 질병, 그러면 뭐예요? 치료만 생각하지, 사랑, 생기는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생기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진선미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 돼.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 깨어라, 깨어라. 깨어나라. 너희들은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잠자고 있어. 진리에 대하여 잠들어 있어.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그래. 그래서 너희는 살아있어도 죽은 거야. 예. 이제 그런 안목으로 성경을 봐야 돼. 뭐, 복 받는다, 뭐, 이렇다, 저렇다. 예. 하나님 서울대학에 붙여주세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식의
그런 식의 하나님을 저는 종교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구의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종교의 하나님은 딱 질색이야. 그래서 제가 나이 40대까지 무신론자로 하나님 같은 거 없어 하던 사람인데 종교의 하나님이라면 아직도 싫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하나님은 종교적 또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이야. 왜? 나는 교회도 안 나가는데 나는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가 나에게 어떻게 생기를 어떻게 생기를 주고 있어. 내 몸에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고 그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여주면서 그렇죠. 나를 암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또 내가 암에 걸렸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무슨 에너지? 그 신비로운 생기라는 에너지를 우리 인간에게 아무 차별 없이 김정은이에게까지라도 주는 그런 사랑으로서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아주 불편해요. 왜냐면 우리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신물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사용을 안 하고 옛날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제 강의 중에 제3자라고 그랬다고. 인간이 아닌 너 나가 아닌 제3자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제3자는 우리에게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 그 사랑이 바로 생기다. 그 생기가 우리들의 유전자 하나하나를 어떻게 돌보고 있다. 그래서 봐라. 이래서 네가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은 네 암세포를 죽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우리는 자꾸 사랑 빼놓고 종교의 얘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다음 또 뭐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 그러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생명과 진리를 모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뭐요? 미신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설정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사업에 성공하게 하는 어떤 존재. 내가 많이 갖다 바치면 복도 많이 주고 그래서 인류대학도 붙여주고 이런 종교적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직도 뭐요 거부하셔야 돼. 뉴스타트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러면 싫으면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는 어떻게 빼버리고 그냥 뭐요? 생명, 사랑, 진리. 그것이 좋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라는 어떤 한 인격적 존재를 설정을 하면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가 자
조깅을 하다가 넘어져서 무릎팍이 다 까지면 유전자는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뼈가 안 부러졌어. 그런 감사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유전자 의학적으로 어떻게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 말이야. 또 그래도 싫으면 뭐예요? 괜찮아. 그 싫어한다고 하나님이 생기를 안 주시는 분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의 그 결론이 후성 유전자 의학적으로 choice, 그렇죠? 선택으로 유전자가 변한다. 그런데 선택이 아닌데 유전자상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있는 것이 알려졌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겁니다. 이 Science News라는 미국에서 발간되는 아주 유명한 인기 있는 과학 잡지입니다. 매주 발견되는데 그 지난 한 주 동안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또는 발명한 것을 아주 요약해서 탁탁탁탁탁 이제 아주 얇은 한 페이지 수가 10페이지 이내에요. 아주 참 재미있는 저한테 옛날에 참 도움이 됐는데 물고기예요. 물고기. 열대어예요. 열대어인데 얘들이 얘는 수컷이에요 지금 수컷인데 얘들이 이 물고기들의 성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자 여기 보면 changing sex in mid ocean. mid ocean이란 말은 바다 한가운데서 섹스가 성이 변하는 현상이 발견됐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이 물고기, 이 수컷은, 한 마리가 스무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고 있대요. 참 존경스러워요, 저는. 예,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수컷을 탁 제거를 하면 그 이 수컷을 따라다니던 암컷 스무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해. 72시간 만에 변해. 3일 만에 변해. 그래서 수컷이 돼버려. 여러분, 성이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돼요? 성을 결정해주는 성결정 유전자가 변해야 돼. 성결정 유전자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들한테 그 옛날 암컷이고 수컷으로 변한 그 옛날 암컷 물고기한테 야, 너 어떻게 수컷으로 변했네? 나도 몰라. 근데 내가 수컷이 돼 있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유전자가 변한 거예요. 이거는 그 암컷이 선택했을까? 아니죠. 아니죠. 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가 던지는 겁니다. 그 일란성 쌍둥이, 그 우울증에 걸린 일란성 쌍둥이,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부정적으로 엄마를 생각했고, 우울증에 안 걸린 쌍둥이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유전자는 꼭 같은 두 쌍둥이지만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어떤 생각을 선택했느냐. 막, 이런 거 또, 선택했다기보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울증도 발생할 수 있고, 유전자가 변질되면 각종 질병에 걸릴 수 있다. 그것도 참 선택이라고 하기는 어떻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왜? 그래서 우리는 이 우울증에 걸린 이 쌍둥이는 자꾸 어떻게 됐길래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라고. 자꾸 그런 생각이,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뭐예요? 생각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상하다.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여자들은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어머, 뭐, 나 좀 봐.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인데 자꾸 뭐예요? 들어오면서 내가 그 생각에 어떻게 빠져들어가. 왜 인간은 그럴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들어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 들어온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그래서 잡념에 그 생각에 뭐야, 우리가 사로잡힌다고 그래요. 사로잡힌다는 말은 내가 어떤 에너지에 지배된다는 말이에요. 그 무엇, 어떤 에너지에? 나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게 뭐예요? 뇌파예요. 나의 뇌파를 지배한다고. 그래서 나 죽고 싶어. 요새는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다가 결국 죽어. 아, 이제 그 생각으로부터 해방됐다, 그래. 이제는 안 죽고 싶어.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거를 알아야 돼. 왜 그런가? 왜 우리는 내가 하기를 원하지 않는 생각에 시달리고 있을까? 내가 생각하기 싫어. 그런데 자꾸 들어. 나를 지배하고 있어. 나를 그쪽으로 끌고, 뭐요? 나를 죽어라, 죽어라. 죽어버리자. 끌고 가고 있는. 그게 어떤 에너지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그건 이제 별로 죽음의 에너지. 그런 에너지, 나의 뇌파를 지배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였다? 알고? 영적 에너지야. 영적 에너지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게 돼 있어. 아,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와 싸워야 되는 입장이야, 우리는. 아시겠죠? 자, 이거를, 이제 앞으로 캐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물고기의 경우도 있고, 근데 얘들은 유전자가 뭔지도 몰라. 어. 성이 왜 바뀌었는지도 몰라. 자기들이, 아, 나는 수컷이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해본 일도 이 암컷이었고 수컷으로 변한 이 물고기는 수컷으로 되도록 선택을 받은 물고기야. 그 비선택어야. 자가 아니고 선택을 받은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알아야 되는 그런 진리들이죠. 그렇죠. 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유전자의 변화를 주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어도 이거 회복되려면 이런 요소들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거는 내가 수컷이 되고 싶다라고 나는 수컷 될래라고 해본 적은 없어. 그런데 얘는 수컷이 돼버렸어. 수컷이 됐다라면 유전자가 변했어.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뜻일까? 자,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 나는 모른다, 지금. 그런데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몰려간다. 그래가지고 그 T세포, 가장 근접한 T세포 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낸 유전자가 켜졌다, 꺼져 있었는데. 그럼 그건 누구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잖아. 그렇죠? 내 뜻이 아니잖아요. 나는 유전자 켤 줄도 모르고, 유전자 U자가, 유전자가 뭔지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뭐 압도적인 대부분인데. 자, 이제 이렇게, 나의 선택이라고 부를 수 없는 영역에서 선택이 일어나고 있어. 이것은 누구의 선택이냐, 이 말이에요. 나의 선택은 아니잖아. 왜 스무 마리 중에 한 마리의 이 물고기가 반드시 수컷이 돼야 돼? 안 되면 큰일이야. 수컷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멸종이야. 생태계 균형이 깨져버려. 생태계, 모든 생태계 균형이 맞아야 이 생명 체계가, 그렇죠, 돌아가게 돼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제 세 글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 물고기들은 종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 물고기들은 생태계 균형이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종교 여부를 떠났어. 생명적인 차원에서. 진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투병하실 동안은 그런 종교적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배격해도 돼요. 상관없어. 저는 아직도 짐이 없어.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예. 지금 어느 지역에 어느 그룹에 이 수컷이 없어졌다는 것을 아는 지적인 존재가 있고, 그러면 그 수컷을 대체해 줘야 돼. 그렇죠? 그러면 그 암컷의 유전자를 수컷 유전자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를 보내서 유전자를 수컷으로 변해 줄 수 있는 전지하고 전능한
그리고 그 물고기들의 생태계 균형을 맞춰서 그들이 존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하는 존재가 있다. 그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싶어하는 존재가 있는 것이 분명해. 그럼 사랑이란 건 뭐 무슨 마음이에요?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고, 증오는 뭐예요? 그놈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싶은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두 종류의 영적 에너지의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 분명히 지금 이 물고기들의 생태계를 걔가 깨지지 않기 위하여 계속 주시하고 있고 노력하고, 막 쉬운 말로 하면 뭐 하는 존재? 돌보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돌보미. 돌보미가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싫으신 분들은 뭐라 부르시라고? 우리 돌보미. 내가 넘어졌는데 무릎팍은 까져도 뼈를 안, 어? 뼈는 안 부러지게 한 돌보미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더 하나님적이에요. 주여 이런 것보다. 하나님은 이거 질색입니다. 형식적, 종교적.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명의 하나님, 돌보미 하나님을 만나면 그 돌보미가 뭐예요? 알고 보니까 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리고 치유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야, 그 돌보미가. 박수. 네. 자, 그래서, 자, 또 보면, 그래서 저는 이 돌보미를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자, 여기 이제 아프리카에 그 잔지바르라는 섬에 사는 원숭이에요. 원숭이고, 이제 이 원숭이들은 이제 과일과 잎사귀를 먹고 살죠. 근데 이 잎사귀를 그 지역 사람들이 맘캄바라고 불러요, 여기. 보면 캄바예요. 캄바. M으로 써 있는 희한한 캄바예요. 유명한 축구 선수 이름하고 비슷해. 음바페. 파리 상제르맹에 있다가 지금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리얼 마드리드로 갑니다. 최고의 스타죠. 근데 이 잎사귀는 이 원숭이들이 잘 안 먹어요. 침이 없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몰려와서 얘들을 한 번 먹고 나면 또 한 두 달 안 먹어. 그런 어떤 특별한 건데.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게 어디에서 보도됐냐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보도된 겁니다. 이 캄바 잎사귀를 먹고 나면 얘들이 꼭 안 하던 짓을 해요. 그 산 아래에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로 내려가서 그 동네 원주민들이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이제 이 숯을 태워서 숯을 만든대요. 그 숯을 만드는데 그 숯을 찾으러 가요, 이렇게. 원숭이 두 마리가 갔죠. 숯을 가서 숯을 찾으면 이 숯 쪼가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초콜릿 먹듯이 아주 맛있게 먹는데요.
원숭이는 이때만 숯 먹어요. 이 잎사귀를 먹었을 때만. 그러면 숯은 뭐예요? 저기 우리 숯 있잖아요. 저기. 그렇죠. 숯은 탄소 덩어리입니다. 이 탄소 덩어리는 뭐가 아주 강해요? 예. 흡착력이 강해요. 여러 가지 그 독성 물질을 흡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그로 이제 간장 만들 때도 그 나쁜 곰팡이들부터 나오는 그 아주 나쁜 물질들이 많잖아요. 아주 나쁜 냄새를 피우는 그거를 그래서 숯덩어리를 이렇게 집어 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학자들은 그걸 아니까, 아하, 이 간바 잎사귀를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아하, 저 잎사귀에 뭐예요? 어떤 독성 물질이 있구나. 아, 그래가지고, 그 간바 잎사귀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독성 물질이 있어. 그러면 얘들은 그 잎사귀에 독성 물질이 있다는 걸 알아 몰라? 몰라요. 이게 먹고 싶어서 맛있게 먹는데 먹었다 하면 숯이 땡겨. 여러분, 그래서 이 유전자 차원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종교적 하나님은 사라지고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 생명의 하나님, 도우미 하나님이 나타나, 돌봄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병에 걸려도 어떻게? 나을 수가 있게 돼 있어. 박수. 네. 네.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뉴스타트는 박수 치다 보면 나았다니까. 이런, 저는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그냥 이런 현상만 보도하고 말아요. 저는 이 현상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건가? 나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가?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물로 증세만 치료한다는 것은 저한테는 하나도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의사를 할 수 없이 그 양, 치료하는 그 의사를 관두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어떤 뿌리를, 질병의 뿌리를 더 찾아가야지.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해 줘야만 질병이 치유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거는 원숭이들이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원숭이들은 아무것도 몰라.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긴다는 것도 우리는 몰라. 그러나 생기면 그 돌보미님이 죽였죠. 그런데 내가 그러면 내가 암 환자가 됐다는 말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돌보미를 돌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일을 했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내가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다. 그 배신자, 나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 내가 가장 신뢰했던 친구가 이제는 미워, 뭐예요? 죽겠다니까. 그래서 매 순간이 증오심과 분노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유전자가 다 꺼져서 세로토닌도 안 나오고 엔돌핀도 안 나오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니까 멜라토닌 유전자도 꺼져가지고 내가 불면증에 걸리고 그런 죽음을 우리를 죽게 하는 영적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 에너지는 우리의 생기, 생명을 주는 에너지를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가 막혀 죽겠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이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는 할 수 없죠. 유전자 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우리는 다시 새롭게 내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생명적으로는 어떻게 더 이득을 보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 자식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내가 막대한 금전적인, 경제적인 손해를 봤다. 그러나, 그래서 지금 나는 유전자가 꺼져서 어떻게 죽어가고 있다.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명, 에너지, 생기를 받아야지. 너무나 확실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너무나 확실하네. 그래서 빨리 내 인생에서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역시 생명이라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기가 일찍 도달하는 사람들이 있고 80, 90이 돼도 아직도 생명은 관심이 뭐예요? 없고 권력과 명예와 부와 이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 그래서 누가 먼저 빨리 이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이 놀라운 영적 에너지 생기 생명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때가 내 인생에서 빨리 오는 사람이 그게 짱이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짱인 사람들이다고. 맞아요, 맞아요. 우와, 이 생명이란 게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듬뿍 받고 나니까 놀랍게도 예? 이 병이 어떻게 나버렸어.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하여 야, 이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예요? 생명이었구나. 그 생명은 사랑을 통해서 들어오는구나. 이제 알았다. 이러면 이제는 인생의 도를 튼 사람이 된다. 그죠? 이런 건 그 약 쓰면 얼만데요? 이 약으로 치료하면 2,000만 원 듭니다. 그러면 이 약은요 8,000만 원 듭니다. 그래봐야 치유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치유는 돈 안 드는 거예요. 생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 스타트 하면 돈은 뭐 별로 벌 수가 없어요. 요즘 의사들 연봉이 4억, 뭐 5억, 뭐 이래서 왔는데.
지금 현재 저 자신에게 들어오는 개인 수입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개인 수입 없어요. 그렇죠.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라고. 네. 그러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왜? 실제로 이런 유전 생기를 받으면 유전자 켜져서 낳는 사람들이 어떻게 눈앞에 그냥 계속 나타나요. 그러면 저는 와 감사합니다. 네. 뭐 사고 뭐 벌어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그렇죠? 의미 있는 결국 유전자는 의미의 뜻에 반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의미 있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곧 그 진선미의 뜻, 그 의미 속. 그 사랑이라는 것의 그 의미, 그 사랑이 그냥 이렇게 중요한 정말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뭐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래. 사랑 때문에 유전자 꺼져. 왜 그럴까? 사랑이 유전자를 켜는 건데 왜 이 세상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정반대로 돼 있을까? 네. 네. 사랑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어. 이 세상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불러요. 왜?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랑할 거야. 안 해주면 뭐예요? 국물도 없어. 당연히.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랑은 그런 조건적 사랑이야. 그런데 이 하나님 차원, 이 생명적 차원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것은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줘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와, 정의만 들어도 유전자 켜질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그런 사랑이 진실이고 그런 사랑이 선하고 그런 사랑이 아름다워. 이 세상 사람은 사랑은 그 눈물의 씨앗이라는 사랑은 진선미가 결여되어 있어. 왜? 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이야?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 사랑은 그것은 결국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기심이라고 그러잖아. 네. 우리들은 이기심이 정상적인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왜? 주위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각자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한다면서 하니까 생명을 주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 생명을 주는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이 생명의 세계, 곧 무조건적 사랑의 세계, 곧 진리의 세계, 곧 그 길을 따라가야만 내가 생명으로 향해 갈 수 있는 그 길.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 생명인데, 그것이 내가 왜 길이며 진리며 생명인 줄 아냐? 그 이유는 나는 사랑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런 것을 같이 얘기하고 듣고 같이 공감하고 박수치는 이 순간이 치유의 순간입니다. 아시겠죠? 이 순간들이 계속 연속해서 여러분 모두 정말 놀라운 치유, 생명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